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지금 거란에게 항복하는 것은 옳지 못하오. 한번 적국에게 엎드리면 다시는 그들과 동등해질 수 없소. 항복하면 내어준 것들도 결코 되찾을 수 없소. 경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이 나라를 보존하여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리하여 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나라에서 태어난 후손들은 분명 우리를 원망할 것이오. 지금 우리는 후손들을 대신하여 이 전쟁을 치르고 있어. 우리가 지금 적국에게 갖다 바치려는 강토는 후손들이 집을 짓고 농사를 지을 땅이오. 우리가 지금 적국에게 갖다 바치려는 세패 또한 후손들이 고혈을 짜내 갚아야 하는 빚이오. 부디 그걸 명심해 주시오. 우린 항복할